자, 그럼 슈가맨조 쟁쟁하죠. 다음 가수 나와주세요. 자, 다음 가수는 43호 가수입니다. 어? 자, 다음 가수는 43호 가수입니다. 어? 아시는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심사위원분들 중에. 나 지금지. 자, 43호 가수는 과연 어떤 가수인지. 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보여주세요. 나는 천국과 지옥으로 간 가수다. 천국과 지옥? 제 노래하고 관련된 그 표현인데요. 저의 가수 인생에서 가장 큰 히트 곡이었던 노래가 있어요. 이제 그 노래가 굉장히 난이도가 아주 높은 곡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 뭐 활동을 한 1년 정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너무 유명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이 노래 너무 정말 계속 진짜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나도 알겠다. 그때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차트에서 1위도 하고 전국 투어 공연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43호 가수님의 노래가 진짜 초고음이에요. 완전 초고음이어서 저 진짜 팬이거든요. 노래. 예, 예. 막 저 다른 곡도 다 막 되게 좋아하고 아마 다른 곡도 유명한 곡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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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예. 진짜 다 줬다. 힌트. 거기에 다 힌트가 나 있네. 나 또 알지. 내가 또 알지. 그 43호님 싱어게인을 통해서 떼고 싶은 꼬리표가 있다고 했었나 봐요. 그 노래로 활동을 한 1년 정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활동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 컨디션이 정말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한번 재정비를 하고 컨디션을 한번 돌아봤어야 하는데 뭐 목 관리를 못해서 커리어가 끝나버린 어떤 비운의 가수라는 그런 꼬리표 같은 게 그때부터 붙은 것 같아요. 그 댓글들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뭐 지금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이렇게 활동을 마감해도 되나? 그런 가수로 기억에 남은 채 끝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제가 싱어게인에 나온 이유는 실패한 가수로 기억되고 싶지 않아서 대중분들에게 저 이런 가수예요라는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좀 다시 서게 됐습니다. 예. 네. 지금 컨디션 어떠세요? 제 컨디션을 잘 모르겠다는 게 무대에서 정말 힘든 점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했을 때 또 좀 무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좀 마음을 가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하세요. 그 말이 되게 좀 마음을 좀 짠하게 한다. 다음 활동이라든지 뭐 인기를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 꼬리표를 떼고 싶대잖아. 제발 잘하셔라.
나란히 여기 있는데 다신 그러지 마요 내가 죽어요 그대 나의 숨이니까요 나 그대 잃는다는 건 모든 걸 잃는 건 살아도 지옥인 거죠 그댄 나의 전부 그댄 나의 운명에 어쩔 수 없어요 영원보다 먼 곳에 나의 사랑 하나로만 그대 살게 할게요 그대와 나 영원히 행복할 그곳 heaven 그대 나의 전부 43호 가수님 최종 세계 여기인을 받으시면서 네 아쉽게도 예 저희와는 다음 라운드를 함께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아 들으면서 좀 예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43호 가수님의 노래는 바로 Heaven이었습니다. 저도 이 노래를 정말 많이 부르고 좋아했던 기억이 생생한 감사합니다. 네네. 규현 씨가 네. 네 느끼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아직 43호님 결절이 다 치료되는 건 아니네요. 네, 그 상태로 오늘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불러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노래하기 위해서 사실은 3분에서 6분 그 짧은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컨트롤해서 그 무대에 올라야 되는데 결절인 상태에서도 이게 끝까지 노래를 불러내시는 걸 보고 43호님의 의지가 어떤 건지 충분히 느껴졌어요. 사실 내가 멈추지 않는 한은 실패는 없어요. 내가 그걸 계속해서 밟고 있다면 놓지 않는 그 순간까지 나는 계속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목표하는 그 선에 닿을 때까지 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43호님의 무대는 정말 아름다운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대에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노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대를
꿈이었던 것이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저한테는 레전드 무대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규현 씨가 네, 아 많이 울었어요. 네, 사실은 저도 성대 결절을 좀 알았던 적이 있었는데, 뭐 물론 제가 감히 얼마나 힘드셨을지를 가늠할 수 없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우상이었고 제가 정말 43호 가수님의 너무나도 큰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의 노래 수백 번 들었던 것들 중에 오늘이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선배님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왜 사람이 좀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떠난 사람은 잘 못 잊게 되잖아요. 지금 아까 뭐 규현 씨 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슬픈데, 그 슬픈 감정은 이제 저희한테 완전히 던져 두시고 꼬리표는 떼고 가셔도 될 것 같은 게, 이 무대를 본 이상 충분히 얼마가 됐든 또 기다리게 될 것 같아요. 우리 43호님 무대를. 그러니까 비극은 저희가 안고 있을 테니까 건강하게 또 다른 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제 43호님을 떠나 보내드리기 전에 본인의 이름으로 작별을 구하겠습니다. 꼭 언젠가 다시 어딘가에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무명가수 43호님,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는 가수 김현성입니다. 가수 김현성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번 싱어게인은 저한테 있어서 어떤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저만의 어떤 다시 노래를 찾아서 들려드릴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